축구에 대한 수소한 궁금증을 알려드리는 알려드릴 시간. 오늘은 제2의 이강인 선수를 찾기 위한 발렌시아 서울 아카데미의 입단 테스트를 하는 자리입니다. 아, 오늘은 역시나 도움 말씀에는 제 영혼의 짝꿍 알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장 시작으로 오늘은 이제 알팀 없이 제 혁혜 혼자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발렌시아 유소년 아카데미 서울에 오늘 개국을 해가지고 입단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아, 여기서 이제 또 제2의 이강인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해서 저희가 또 낱낱이 발렌시아 서울 아카데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제2의 이강인 선수를 찾기 위해서 네, 발렌시아 서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모스트의 최문환 대표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오늘 발렌시아 서울 아카데미의 입단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코로나로 굉장히 좀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진행을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모스트만의 철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축구 자체를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말 필수 교육 도구로 바라보는 저희의 철학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처음으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열려서 굉장히 예,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아, 또 구독자분들이나 많은 분들,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발렌시아 아카데미가 다른 아카데미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우선 저희는 이제 스페인에서 코치님이 네. 항상 오셔서 이제 상주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운영사의 철학 자체가 축구를 교육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발렌시아의 유소년 교육 철학 자체도 그거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를 좀 바라봐 주시면 어떤 뭐 조금의 차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뭐 이제 또 발렌시아 구단과 연계를 해서 좀 코로나의 현재 시국이 나아지게 되면 어떤 혜택이나 좀 좋은 조건들이 있을까요? 여행을 자유롭게 가실 수 있게 되면은 네네. 계속해서 이제 구단에서 제공하는 어떤 토너먼트 대회들이나 예, 또 뭐 훈련 체험 프로그램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입단 테스트의 어떤 기회들이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실력이 그쪽에서 판단을 했을 때 좋으면 이제 뭐 제2의 이강인 선수 같은 케이스가 예,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 저희도 기대를 하는 게 지금 이 인터뷰 현장에서 제2의 이강인 선수가 한 명이 나온다. 와, 이거는 영원히 박지될 네. 것입니다. 네. 어디다 패스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바깥에 패스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 위주 훈련이 진행이 되고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기술이 이제 많이 발달해야 되는 시기고 어린 나이일수록 기술을 많이 습득해야 되고 공을 많이 만질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술 위주 훈련이 되겠지만 이제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될 텐데 사실 그 상황 인지 능력을 많이 기르기 위해서는 모의 상황 훈련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스페인 현지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상황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적재적소에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입단 테스트를 이제 친구들 치르는데 네. 아, 이 보석들 중에 정말 제 이강인 선수가 나오면 많이 뿌듯할 것 같아요. 아, 그 당연하죠. 일단 네. 뭐 어린 연령일수록 이제 잠재력이 많은 선수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많이 발굴해 놓도록 노력할 거고 그리고 그런 쪽으로 이제 축구가 많이 늘 수 있도록 네, 지도할 예정입니다. 아, 네. 자, 스톱! 아, 가봐! 가봐! 자, 그러면 이렇게 멀리 나갑니다. 알았어요? 네, 오른발잡으려고 이렇게 늦은 친구가 있어요. 늦었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혹시라도 늦어서 이렇게 멀리 달라고 안 할 거야. 뺏어야지, 다시 뺏어야지, 수비! 네, 제2의 이강인을 찾아라 알려드려 오늘 발렌시아 아카데미 서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선수들 볼 너무 잘 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 중에 또 제2의 이강인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이강인 선수도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자라났다고 하니까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2의 이강인, 제2의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한국 축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골닷컴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팀도 인사하셔야죠.